제주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과 점등식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됐습니다. 조계종 관음사와 천태종 문강사 법회 소식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웅전 법당 앞에 모인 사부대중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한마음으로 찬탄합니다.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가 회주 우경 대종사와 주지 허운스님,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여느 때와 같이 진리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오심을 봉축하며 부디 고통과 괴로움 없는 세상, 평화와 번영 그리고 행복의 세상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육법 공양과 관불의식, 백혈병 소아암 환우 후원금 및 장학금 전달식으로 진행된 법요식에서 사부대중은 발언문을 낭독하며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에 언어로 고맙고 고마운 걸 우리들의 곁으로 오셔서 전날인 7일 천태종 제주 문강사도 총무원장 무원스님을 초청해 부처님 오신 날 제주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40여 년 전 문강사 주지 소임을 맡았던 당시를 회상한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문강사의 역사를 함께한 신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인연의 소중함을 설했습니다. 저 풀도 꽂히고 저 녹음도 꽂히고 우리가 말하는 꽃이라고 하는 이 꽃도 꽂히다.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 삼라만상이 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인연에 꽃을 피우가시기 바랍니다. 법회에 이어 간물체험과 일일장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전야제 점등식을 봉행한 문강사는 사찰을 찾은 도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연, 내 마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우지복귀가 이루어진다는 거. 오늘을 시작으로 먼 훗날 또 기약하면서 여러분들 나도 건강하시고 소원서 다 이루시고 성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처님 자비광명의 연등으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기원한 부처님 오신 날. 한마음으로 발언한 제주 불교계의 바램으로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모든 사부대중이 염원했습니다. BTN 뉴스 김광희입니다.